자, 이번에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양한 구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존재해왔고. 가장 간단한 구조부터 살펴보면,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DOS라고 하는 그런 O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능을 가장 작은 공간에서 수행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듈 형태로 나눠져 있지가 않고, 여기 보면 각각의 레이어들이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때로는 직접 OS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고는 from BIOS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주 항상 실행되고는 상주 프로그램이 직접 액세스하거나 그 상주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DOS의 시스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갖다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계가 모호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래서 때로는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다가 시스템을 잘못 건드려서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닉스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 기능에 의해서 좀 제한이 되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가장 핵심적인 커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커널 부분 같은 경우는 방금 시스템 프로그램이 수행이 될수 있는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의 핵심적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앞에서 본 것처럼 CPU 스케줄링이라든지 메모리 관리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OS 기능을 갖다가 두 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널 부분과 시스템 프로그램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유닉스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겠습니다. 완벽하게 레이어 구조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존의 그 도스에 비해서는 좀더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저 맨 위에 사용자층이 있고, 명령어 해석기에 해당되는 쉘 계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컴파일러라든가, 인터프리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 시스템 콜을 통해서 OS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핵심 서비스들로 갖다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어도 계층화된 어프로치 방법인데요. 방금 앞에서 본 도스나 유닉스 같은 경우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레이어도 접근 방법, 어프로치 방법은 각각의 계층을 명확하게 구분하게끔 해서 그 레이어의 기능을 우리가 알면 이 상위 계층에서 아래 계층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서비스를 구현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려면 각각의 레이어 기능을 정확하게 우리가 디파인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이게 명확하게 쉽게 디파인을 정의해 놓고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 커널 시스템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해당되는 커널 부분을 커널 부분만 남겨놓고 아주 작은 덩어리로만 남겨놓고 나머지 기능들을 유저 스페이스, 즉 사용자들이 쓸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 사용자가 쓸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커널 모드와 유저 모드가 있다 그러면 유저 모드에서 수행되는 그런 기능으로 OS의 기능을 옮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하라는 그런 OS가 되겠고요. 이게 마이크로 커널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몇몇 기능은 핵심적인 기능은 그 유저 스페이스에서 수행이 되는데 그때 서로 간에 각각의 그 기능들 간의 통신은 메시지 패싱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점은 여기서 본 것처럼 마이크로 커널을 쉽게 우리가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새로운 하드웨어 아키텍처에다 쉽게
포팅, 옮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신뢰성이 강하고 보안성이 좀더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저 모드의 스페이스에서 실행이 되다 보니까 메시지 패칭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갖다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는 것 같이 핵심적인 프로세스 간의 통신에 관련된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부분과 메모리 관리, CPU 스케줄링 부분은 마이크로 커널에다가 그대로 남겨놓고 나머지 파일 관리라든지 그다음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런 부분들은 유저 모드로 해서 실행이 되게끔 하게 있고 서로 간의 메시지 패싱을 갖다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듈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모듈을 이용하는 방법은 모두 다 커널 모드에서 실행이 되지만 필요할 때만 불러와서 쓸수 있는 이런 형태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은 객체 지향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즉 OS의 중요 서비스들이 별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저 메시지 패싱이 아닌 OS 커널 모드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그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리눅스라든지 솔라리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OS 예가 되겠고요. 레이어드 방식보다는 좀더 융통성이, 유연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지금처럼 코어의 핵심적인 커널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 코어, 포맷, 여러 가지 스트림 모듈, 기타 다양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스케줄링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 필요할 때만 불러와서 수행이 되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발할 때도 모듈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개발한 다음에 붙일 수가 있는 이런 형태, 이런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요. 다섯 번째죠. 앞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형태를 봤는데 단일로 된, 모놀리틱으로 된 부분, 그 다음에 뭐 계층 레이어드, 마이크로 커널, 모듈 방식을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요즘에는 섞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나 솔라리스 같은 경우도 보면 모놀리틱하게 구성된 부분도 있지만 다이나믹한 로딩, 다이나믹 로딩에 의해서 모듈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도 가장 모놀리틱하지만 마이크로 커널 부분을 갖다가 기능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맥 OS X에 대한 구조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여기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마하의 부분은 아까 마이크로 커널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 보면 BSD 방법은 레이어드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는 형태의 OS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엔 또 모바일 폰에 대한 기기들을 보면 대표적인 iOS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파워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커널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디버깅에 관련된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스템 부트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파워를 켰을 때 시스템을 초기화하고 초기화하던 내용들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OS가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펌웨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시스템의 전원이 돌아왔을 때맨 먼저 실행이 되는 그런 코드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코드에는 부트스트랩 로더라고 하는 명칭의 프로그램이 들어 있고요. 이 부트스트랩 로더를 통해 가지고
커널의 핵심적인 부분이 메모리에, 주 메모리에 올라와서 그 부분이 수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부트스트랩 로드도 내용이 크기 때문에 부트 블럭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이 따로 있고요. 이 부분이 먼저 펌웨어에 의해서 읽혀져 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다시 OS를 불러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펌웨어 롬 영역에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하드 디스크에 부트 블록 부트블럭을 갖다가 먼저 로드를 메모리에 읽어와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트블럭에 있는 내용들이 다시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OS를 다시 주 메모리에 올라오게끔 해서 OS가 실행이 되게끔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장에서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